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시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거북바위를 이유로 바로 알로 올라갈 건데요. 일단은 아끼는 전부 모았어요. 전부 모아서 지금 바로 알을 키울 수는 있는데, 그 뭐지? 일단은 그 집이래, 마을의 도서관에 그 잠깐 들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에 보니까 그 뭐지? 미로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서 진행 방향을 좀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. 이제 알이 깬다고 바로 엔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마 최종 보스가 남아 있을 텐데, 일단 도서관으로 가고 있습니다. 제일 아래쪽 오른쪽에 이제 비밀의 책. 돌고 도는 아래 복도. 우상상 좌좌 상좌상 이게 바로 안 헤어지니까 카메라 같은 걸로 좀 메모를 해놔야 되겠습니다. 돌고 도는 아래 복도. 그거 보니까 게임을 하면서 미니게임을 거의 안 했거든요. 저기 예전에 그 단페이지 빼고 거기서는 아이템을 주는 줄 알고, 그러니까 진행 아이템을 줄줄 알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미니게임이었어요. 소라의 집도 원래는 안 갈까 하다가, 이게 채우면은 뭐지? 그 칼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던 걸로 기억나는데, 꽤 많이 모았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결국 칼이 아니라 소라 센서 정도 얻었죠. 하트랑 대부분의 미니게임들 그 정도이기 때문에 미니게임만 해도 시간이 엄청 많이 잡아먹어요. 지금은 순수하게 깨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은 자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. 탑에 올라와서 제일 위로 올라가면 알이 보이고요. 쭉 보면 꿈을 꾸고 있다고 그러죠. 뭐 패널 수뭐 이런 거 보이는데, 자, 여기서는 이제 바람에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.
노래 소리가 참 좋네요. 뭔가 알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. 성스러운 알. 뭐 던전맵은 안 나오는데 딱 봐도 던전이죠. 그거 없이 그냥 떨어지면 될 것 같고요. 자, 여기 계속 진행이 안 될 거예요. 여기가 그 아까 책에서 봤던 돌고 도는 아래복도. 아까 봤던 게 오른쪽 위쪽 왼쪽 위쪽 왼쪽 위쪽. 이거 아마 떨어지면은 바로 보스전이 진행될 것 같은데 일단 트레이시랑 유중의 병 채워 있고요. 못 먹어도 고.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. 일단 보자. 무적 무기인 구매랑 하이도 데미지를 안 받는 것 같고 혹샷도 안 되네요. 그러면 하이도 안 되고 매직 로드도 안 됐어요. 탄이랑 어차피 우크의 깃털은 안 되고 마법의 가루를 써보겠습니다. 데미지를 먹네요. 요리조리 잘 이렇게 해서 3번 뿌려주니까 그냥 변했어요. 일단은 다시 구매랑으로 세팅하고 이거는 마법 꽃을 받아치기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타이밍이 좀 만만해서 놓쳤는데 어이씨 왜 안되지? 계속 못 맞추고 있습니다. 자, 한 대. 이건 각도가 잘 맞아야 돼서 아이고 4개짜리 구슬을 피해야 됩니다. 아이고, 또 안 맞았네. 이번엔 피했네요. 어때? 아이고. 4개짜리 줄 알고 피했는데 2번이 4개짜리네요. 3대. 4대로 모습이 바뀌었는데 딱 봐도 꼬리를 때려야 될 것 같죠? 이제 네대 이건
이번에 뭐가 나오려나? 어, 돼지가 나왔습니다. 가논 짝퉁인 것 같고요. 트라이포스 마지막 던전. 네, 저렇게 빙빙 도는데. 안 먹네요. 그리고 공격은 안 되고. 회전배기가 될까요? 어, 회전배기 되네요. 이 각도를 잘 맞춰야 돼서. 아이고. 아이고, 짧았습니다. 아까 한 대 때렸나요? 이번에도 네 대 정도 때려야 될 것 같은데. 아이고. 아이고, 안 됐다. 사실 창 던지고 준비하고 가서 때리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. 아유, 왜 안 맞지 계속. 지금은 이때도 타이밍만 맞으면은 때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하트가 4개 남았거든요. 최대한 몸은 피하는 편이라. 뭐 회전배기 점프가 되네요. 아이고, 아이고. 죽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요정 많이 쓰고 살은 어차피 안 먹을 텐데. 내가 먼저 때려야지. 지금 3대인가요? 헷갈리네. 아이고, 잡았습니다. 이번엔 뭘로, 어구. 뭔가 꼬리가 긴데 속도가 빨라요. 화살로 되는 걸 보니까 부메랑으로도 맞을 것 같은데. 어이구. 그냥 부메랑으로만 때리겠습니다. 잡았습니다. 역시 최강 무기네요. 마지막인가요? 이거는 뭔가 팔 느낌인데. 지금 하트가 3개 있고 다행히도 트레이시 비밀약이 남아있어요. 딱 봐도 눈을, 아이고, 따라오네. 눈을 화살로 찌르라는 단전이요. 대충 보니까 제자리 뛰기만 해도 타이밍만 맞으면은 데미지를 안 맞을 것 같네요. 그리고 방심을 하기에는 점점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어서. 아이고, 한테 맞았네. 이게 각도가 살짝씩 틀어지고 있어요. 아이고, 죽었습니다. 보시면은 아까 오는 팔 각도가 정말 약간 틀려서 오고 있기 때문에. 그래도 각도만, 각도래. 타이밍만 맞추면은 피할 수 있겠네요. 근데 뭐 벌써 잡았네요.
꿈꾸는 섬 보스 최종 보스를 지금 깬 것 같고요. 지금 스타트랑 지도 보기 보스는 전혀 안 먹고 계단으로만 갈 수 있네요. 강제 엔딩을 봐야 되겠습니다. 생각보다 오늘 영상이 좀 일찍 끝날 것 같네요.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구멍이가 꿈꾸는 아니지 바람의 물고기의 일부였다네요. 뭐 이런 거는 좀 빨리 넘기고 엔딩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엔딩을 마지막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Thank you.